네, 지금 시각 막 7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배트 1억쇼 끝내고 종목상담 김앤장 시작합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수용 씨, 장우 씨 팀에 각각 한 분의 멘토 전문가님이 또 따로 계십니다. 어떤 팀에 누구로부터 상담을 받을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영 씨, 장우 씨팀 있어요. 어느 쪽팀 상담 원하세요? 장용 씨 팀이요. 예, 장용 씨, 장용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장용 씨는 그 MBC 라디오에서 군대 이야기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얼굴 재건 성형 하신 분. 네, 그분이 장용 씨고. 예, 우리 장우 씨는 그냥 네, 성형하신 저는 분. 언저리 뉴스의 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선생님? 예, 평택에 사는 이창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창수님. 자, 주식 투자하신 지는 좀 기간이 얼마나 되신지요? 한 1년 되세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네. 그동안의 수익률은? 못 봤습니다. 네? 못 봤어요. 아이고, 못 보셨어요? 예. 이게 좀 재미를 좀 많이 보셔야지 이게 계속 투자할 그 생각도 좀 나고 재미가 있으실 텐데.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LG전자를 좀 이렇게 누가 좀 고르길래 샀어요. 아, LG전자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8만 원에 돈 있는 거다 샀어요, 그냥. 아, 100%를 담으셨어요, 포트에? 예. 아. 시원시원하시네. 딱 8만 원에 그냥. 그러니까 이거 종목을 추천하신 분이 100% 몰빵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 몰빵을 하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요. 예. 뭐, 괜찮다고. 예. 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많이 샀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자, LG전자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 김정아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LG전자가 사실 뭐,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죠? 6만 원대 가격권대입니다. LG전자가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사실 5만 원대도 한번 구경을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5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아, 부분은 그래요?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가격권대 오면은 누가 이제 사러 들어올 거예요. 저가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갈 거고, 사실 LG전자 정도 되는 회사가 5만 5천 원을 깬다고 하면은 거의 뭐 회사가 망하는 차트가 돼 버리는 건데. 그 LG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권대에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마인드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손절 타이밍도 놓치셨고요. 그리고 떨어져 봤자 제가 볼 때는 한 5천 원 정도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살 수도 없는 놈이시고 비중이 100%시니까 그래서 예.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인드로 쭉 가져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밀리는 동안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흔들어서 털어내고 그리고 수급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털고 나서 한 5만 5천 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그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때문에 항상 얘기가 굉장히 왈가왈부 많게 되는데 뭐 기타 전자 제품에서는 실제 굉장히 좋고 이제 북미 쪽에서 특히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런던 올림픽도 다가오고 이런 부분들 이제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하락 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그 이후에는 매수하신 가격권대까지는 충분히 올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뭐 언제까지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만 원 올라가겠습니까? 예,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이렇게 좀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량주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올라가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대세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이 올라가야지 우량주는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장까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쭈르륵 미끄러지는 거예요. 한 5만 5천 원까지 오는 기간도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달 안에 왔다가 다시 급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두세 달이면 충분히 가을바람 맞기 전에 한 7만 원 일단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예, 뭐 그래도 그 직접 투자를 하시니까 본인이 결정하셨겠지만, 네. 100%의 비중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우량주를 사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니까, 네.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문자를 이번에는 좀 들여다 볼게요. 김수용 씨. 네, 대유 신소재입니다. 매수가는 2,1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대유 신소재.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자동차 신차에 모든 대다수 소형차도 알루미늄 휠이 장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기아차,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해서 수요는 많은데 적자가 났거든요, 작년에. 그올 1분기도 적자가 났어요. 이렇게 왜 적자가 났을까? 그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잘 나가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워낙 알루미늄 원자료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정가가 쉽지 않았거든요, 납품하면서.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마진 축소가 되고 하면서 적자가 났어요. 근데 최근 들어 딱 보니까 주식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종목이 달라졌어요, 정말. 여기 거래가 여기서 실렸을 때는, 이때는 이거는 바로 여기서 손절, 한가 악재면 손절이 됐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은 최근 들어 일주일 동안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렸어요. 아, 이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된 것은 에너지, 말 그대로 힘이 많이 보태지고 있는 거고, 에너지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 항상 주가가 급등하려면 주식은 항상 그 전에 거래가 있으면서 상한가가 나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제가 보는 하늘색은 돌파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 여행 갔다고 해서 하늘색 돌파해서. 그러면 지금 이틀간 이렇게 우주 여행을 가면 우주에서 살면 항상 에너지가 필요 없이 유형을 마음대로 갈수 있는. 그래서 이 하늘색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주가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 급등할 수 있거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는 말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붙은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두 번째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럼 다시 조정이 들어갔지만 이 종목은 충분히 목표가 2,300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2,300까지 팔지 말고 들고 가시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1,900원 정도, 이렇게 2,100원에 사시니까 잘 사셨다. 2,100원이지만 지금은 뭐 2,005원이죠. 그래서 물론 손실 중이지만 조정받고 또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좀 들고 가시라.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더 보시라. 주봉을 보시면 이건 2,300까지 찍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한10% 정도 나오면 그때 나오시면 되니까, 손실에 대한, 평가손에 대한 건 두려움을 없애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뭐 기관이라든지 특별하게 외국인은 좀 팔고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히 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아주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여분 조정기 없는 분들은 오히려 사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재료 값이 지금은 많이 하야 안정화되고 하락세이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마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회사 펀더멘털 자체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대유 신소재 목표가 2,300원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장 씨. 네, 오택 8,330원 템프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오택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테마성 종목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테마가 붙어버리기 전에는 오택이 이제 어느 정도 회사였냐면은, 우리 이제 특장차라고 해가지고, 제 과거에 이제 다큐멘터리까지 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중소기업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오택 주가가 한 3,000원대였는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 쪽에 그 환자를 수송하는 그런 특장차라고 하든가, 그 자동차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출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이제 부가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었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열기가 뜨거웠었다. 이런 특장차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오택의 제품을 뭐 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바이어들이 막 방문을 계속해서 하던 그런 그 측면들을 좀 봤었는데, 그 이후에 역시 그 부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라기보다는 테마가 되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도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 행보가 시작되면 정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보다는 급락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꾸준하게 올라간 흐름이 더좀 나올 안전한. 것이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 쏘고 5일선을 깨지 않는 흐름들. 이게 최악의 경우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1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금 주봉으로 본다거나, 그리고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월봉에서도 2평선 저항, 그리고 주봉에서도 20주봉선 저항, 이렇게 딱딱 맞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60주봉
실봉선하고 거래터시면서 발생한 장대 양봉의 3분의 1 라인이 딱 일치한다는 지점. 지금 만약에 일봉상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면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라인부터는 그냥 추매 가격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최악의 경우에 횡보를 하게 되고 횡보한 이후에는 이거는 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이제 길게 보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택을 또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이 되셨거든요. 예. 네,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어느 쪽 팀 상담 받고 싶으세요? 김순호 씨 팀요. 네, 김순호 씨. 예. 김순호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어요? 하나케미칼이요. 예, 하나케미칼이요.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만 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네, 2만 500원에 20%. 하나케미칼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거 한 일주일 됐는지요? 네, 한 일주일 되셨어요? 예. 네, 뭐. 한 열흘 됐는지. 예.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계세요? 네. 네, 한 어느 정도 보세요? 한 2만 한 5천 원. 네, 2만 5천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병훈 전문가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사셨네요, 그죠? 일주일 전에 사셨으면. 제가 월요일에 일부, 2부 스트라이크 강의 때 2만 500원 매수로 추천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잘 가려면 이 종목도 화학주 그다음에 태양 관련 자회사 하나솔라운드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1분기 57,000부터 사실 빠졌어요. 2만원까지 19,150원 지난번 6월 5일에 찍었는데 사실 엄청 빠졌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좀 계속 하락을 계속 했었죠. 그 이유는 하나솔라원 자회사인 하나솔라원이 실적이 상당히 적자가 심했거든요. 근데 1분기에 어닝 실컷도 많이 심했는데 이제 2분기에는 생각보다 공장 가동률이 1분기에는 40%, 50% 정도인데 지금 이제 90% 정도, 아니 80%까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적자폭 개선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모습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모멘텀 여러 가지 왜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30% 차지한 건 PVC거든요. 그래서 PVC 쪽은 결국은 잘 나가려면 중국 쪽인데 결국 건설 경기라 이런 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은 적지만 현재 상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시장 평균치를 거의 충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은 확실히 바닥에 왔다. 그리고 왔고 지금 현재 며칠 전에 6월 20일 날까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지금 5일 동안 이렇게 행보 21평선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주가는 2만 900원 지난번 이제 2만 1000원인데 이제 2만 900원 2만 종가리 2만 900원을 이틀 동안 안착하면 이 종목은 오히려 급등할 수 있고요. 2만 9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2만 목표가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2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이렇게 2만 5000까지 보시는 건 조금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모멘텀이 없더라도 한 3분기 정도는 2만 5 저희가 목표가는 2만 4500원입니다. 그래서 2만 4500원까지를 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이제 주가가 하락 리스크는 적었기 때문에 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 사셨기 때문에 잘 들고 가서 좀 이익을 실현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화케미칼 설명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22,500원까지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쯤을 22,000원대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나 금리 인하라는 게 나온다면 바로 가겠죠, 24,000까지. 근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사실 내일부터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21,0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일 금요일장이라서 일단 29,000원만 위로 가면 팔지 마시고 잘 가지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물론 제가 뭐 2만원 정도는 아마 지지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19,9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문자 끝으로 짧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씨? 네, 아이테스트 2870원의 비중을 30% 실으셨네요. 아이테스트.
예, 일단은 뭐 IT시트 아까 그 포트에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덧붙여서 본다고 하면은 IT시트는 기관 투자자들이 안 살래 안 살 수가 아마 없을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양방향으로 매출을 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가격권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주로서 굉장히 좀 저가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제조업체라고 하는 거는 PER이나 PBR 같은 상대가치 지표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많은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 이런 그 업종의 종목들은 프리미엄을 받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여기 2,700원에서 3,100원 사이에 이 박스권에서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연기금이 거의 한 160만 주 정도 5월부터 6월 초까지 이렇게 그 매수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투신권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전에 쌓여 있었던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문의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연기금이 좀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기관끼리 그 포트 치고받는 그 과정이 좀 일어난 이후에 지금 아직 기관들의 수급이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 흐름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죠. 지금 이게 이 종목도 아까 그 말씀드린 좀 혼돈세에 그 같이 갇혀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기관수 계속 이탈시키면서 개인들 받다가 어느 순간 확 그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절가를 아까 측정해 주신 한 2,700원 정도를 예, 지키시면서 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000 이게 반등 나온다고 하면 3,300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르고 일단 나중에 다시 사도 되니까요. 선절가 2,700원 아이테스트 설명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도와주고 계신 모든 훌륭한 멘토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따로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 리치맵 주식 천왕이라 불리우는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제는 상위 1%의 투자 전략인데요. 서울랜드 TV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아래쪽 주소 나가죠. 영어로 주소창에 리치맵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시거나 혹은 검색창에 리치맵 투자 방송이라고 한글로 검색하셔도 좋겠습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하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은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오늘 2부는 한만식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요. 프로세스 기법이란 어떤 것인지 투자에 적용 가능한지 이어지는 2부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최에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